아, 오늘 대박입니다. 이거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푼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작업. 작업이요? 작업. 요즘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찾아간다 우리가 옛날에 뭐 도로변에 있고 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꼭 이제 뭐 레스토랑을 열든지 카페를 해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찾아가는 시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책에서 보니까 저 이게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뭐 누구도 생각했던 못한 곳에 카페나 뭐 이런 거 열어가지고 대박이 난 사례들이 막 책에 막 적혀 있더라고요. 네. 뭐 재미있는 사례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그 상가를 창업을 하면서 할 때 주거 단지가 많은 곳 네, 또는 그쵸. 우리 서울에 이제 업무 지역들 있죠. 그쵸. 가산, 뭐 구로디지털, 네. 상암 DMC, 네. 뭐 강남이라든지 네. 일자리가 많은 곳 네. 이런 데 주로 창업을 하려고 하지. 그쵸. 사람이 뭐 살지 않는 곳에 네, 외진 곳은 안 하죠. 네, 외진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창업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근데요. 기가 막히게 또 이런 데를 창업을 하거나 해서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예를 들어 커피숍 같은 게 대표적인데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아도 대박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춘천의 네. 구봉산 산꼭대기라든지 네. 또는 제가 이제 창원 사람인데 네. 말투만 서울 말투로 써요. 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창원 사람인데 창원에 보면 기산동이라고 네.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있어요. 네. 여러분 두산중공업 아시죠? 네. 예 거기가 이제 그 동네인데 바닷가예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근데 낚시만 하러 오는 동네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데 조망이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네.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 산꼭대기에 사람이 안 살겠지 네. 바닷가에 사람이 안 살아요 네. 그런데도 조망을 보고 또 주차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박이 터진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점 네.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 네. 대박난 편의점 네.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한 제각입니다. 네. 네, 창원에 있는 제각에 네. 사람이 별로 살지 않으면서 주차가 잘 되는 네. 그것도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양쪽에 갓길이 있거든요. 네. 도로는 좁고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주차 내려오면서 주차 그래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데도 네. 대박난 이런 편의점 사례 네. 그래서 도로는 좁고 양쪽에 갓길이 있는 이런 도로에 보면 어김없이 편의점들이 딱 있어요. 전국 각지에 보면 네. 이런 도로들이 한 번씩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출점을 해서 또는 사람이 매우 작은 곳에 네. 출점해서 대박난 케이스들이 있더라. 네. 이런 거에 초보자들 하기 힘들죠, 근데. 아, 거의 어렵다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책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가, 아니, 이제 2층보다 싼 1층 상가.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 일단 네. 제목만 보면 조금 이상한데, 네. 같은 상가를 솔직히, 네. 2층보다 1층을 싸게 사긴 힘들죠. 그거 어렵죠. 불가능한 네, 네,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뭐 경매나 뭐 쪽 맞죠. 그쵸, 예. 아니면 뭐 스타벅스 같은 뭐 예를 들어 우량세입자가 들어왔다든지 예. 예, 뭔가 조금 특이한 사례 아니면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2층에 스타벅스 들어왔다. 예. 근데 1층은 뭐 개인 옷가게다. 예. 그럼 2층 월세가 비쌀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힘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나누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도시에 가면은 2층도 평당에 뭐 2천만 원씩 분양하는 가게가 많아요. 네. 2층도 평당에 2천만 원. 근데 기존 도심 있죠. 네. 예를 들어 상권이 형성된 지 한 뭐 10년, 15년 지난 곳들. 네. 이런 데는 1층도 평당에 1천만 원대가 많아요. 와, 놀랍죠? 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다가옵니다. 네. 수강생들이. 네. 아유, 길모님, 제가 신도시의 2층을 뭐 평당 2,500에 사서 가지고 있는데 네. 길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1층에 1,000만 원대 가게도 실제로 있네요. 실제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1층에 평당에 1,000만 원대 가게가 전국에 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왜 2층을 평당 2,000만 원대 사냐 이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그치.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목이 아닌 길목한테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제가 봤을 때 몇 억을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예, 예. 아, 요즘에 그 이제 뭐 경리단길, 왕리단길, 샤로스길 이런 뭐 약간 이름이 되게 재미있는 상권들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 또 가보면은 일부 이제 상권들은 공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옆발상 투자다. 지금 이제 여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전통적인 이런 상권들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런 상권들의 공실을 잘 노려서 투자하신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전통적인 상권 있죠. 역세권. 네. 예를 들어, 신림역. 네. 지방 사람들은 뭐 신림동 하면 어디 고시촌인 줄 아는데, 네. 고시촌은 역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그쵸? 있죠. 네. 신림역은 그냥 먹자 유흥상권이에요. 네. 뭐 서울대 입구역 이런 데도 뭐 이렇게 먹자 이런 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아니면 강남역, 뭐 홍대 이런 데, 역세권 대로변. 물론, 홍대, 명동, 뭐 이태원이라든지, 네. 인천역, 네. 부산의 남포동,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오는 이런 상권들이 많이 죽어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만 종식되면 또 살아날 거고. 네. 자, 그러면 역세권이 많이 죽었다. 네. 무슨 무슨 리단길이 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역세권은 예전보다는 죽은 것 같고 네. 골목 안쪽에 투자하는 게 재미를 보더라. 이게 신문 기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골목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골목길의 원조는 경리단길이죠. 네. 이태원에, 이태원역에서 좀 올라가면은, 네. 육군중앙경리단, 네. 그 길이 경리단 길인데, 네. 개성 있는 맛집이 뭐, 들어섰다. 네. 또 연예인 뭐, 홍석천이 뭐, 장사를 하고 있더라.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고 월세가 폭등하게 되면서, 그 리단길을 이제 본 따서, 망리단길, 송리단길, 네, 맞아요. 뭐, 또 부산에 가면 해리단길, 네. 예, 울산에 가면 공리단길. 구미에 가면 뭐 금리단길. 아니면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네.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작업. 자금이요. 작업. 작업, 작업. 네. 네. 예, 제가 이게 완벽한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데, 예, 예, 잠시 소통이. 예. 자, 네. 자, 자, 보시면,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한다. 네, 그렇죠. 제가 참 솔로입니다. 네. 아직 미혼이에요. 아, 정말요? 예, 예. 네.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미혼입니다. 돌싱 아니에요. 네. 그냥 미혼인데요. 네. 예. 아, 진담이에요. 네. 진담인데 이 작업팀이라는 게 뭐냐면 네. 돈이 많은 사람이 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평범한 골목길이 있어요. 네. 거기에 돈을 주고라도 개성 있는 맛집 세입자를 넣어요. 네. 그러면서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맛집 세입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띄워요. 네. SNS에, 네. 인스타그램 이런데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맛집이 생겨났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언론 기사화되고 그쵸. 이렇게 되면서 유명해져요. 네. 맛집 거리가 되면서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뜨는 초창기 상권이네. 네. 아, 맛집이 이제 한 세 군데 있으니까 하나 더 들어오면 네 개, 네. 다섯 개, 여섯 개 이러면서 맛집 거리화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그 앞에 한옥이 있든지 강이나 하천, 바다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하철역이 있든지 뭔가 좋은 조건이 있으면 네. 더 뜨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제 주변에도 현금을 수십억 가진 작업팀이 많아요. 이 작업팀이 역시 경리단길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땅값을 왕창 올려놓고 팔고 나왔죠. 지금 땅값이랑 월세가 떨어진 거 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작업팀이 작업을 해서 빠져나와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전국 각지에 제가 온라인상으로 또 이걸 다 얘기해버리면 네. 투자하신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뜬 길들이 많고요. 네. 이게 거의 고점 비슷하게 오른 곳들도 많고 네. 조금 더 오른 곳들도 제 눈에는 이제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골목길에 투자할 때는 전국 모든 골목을 다 띄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제가 길목이다. 길리단길. 네.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리단길. 네, 네, 네. 띄우면 되지. 네. 그래서 저기 투자해서 팔고 나오고. 무슨 무슨 리단길은 띄우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역세권 대로변을 차라리 선호하고요. 그리고 단지 내 상가 1층. 네, 네. 또는 아파트랑 마주보고 있는 상가 네. 1층. 네. 네, 그런 상가들이 차라리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거리를 띄우시는 분들은 뭐 건물주들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산가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동네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뭐
그렇죠. 모여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모인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한두 사람이, 네. 아, 한두 사람이, 모이는... 몇 채를 사서, 네. 그렇게 띄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띄워서 팔고 나오는. 네, 일단 요점은, 자산가들이 작업팀이고, 이분들이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산가들이 이제 뭐, 혼자 띄우든 같이 하든, 뭐,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뭐, 이제 바이럴을 막 시켜서, 그렇게 인식을 시켜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팔고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상가를 살 때 투자할 때 관리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중요한가요? 이게? 자 일단 관리비 공실라면 소유주가 부담해야 되죠. 네. 그 점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면 곤란해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다 해도 또 세입자가 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관리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 실평수 네. 전용 면적 10평에 네. 관리비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집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자 5만원? 6만원? 8만원? 네. 보통, 네.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7평수 10평의 관리비가. 물론 이거는 건물마다 많이 다른데요. 네. 아파트 상가? 예를 들어, 뭐, 1층이다. 네. 그러면 뭐, 한 5, 6만원.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많고, 네. 엘리베이터가 많고, 네. 그리고 주차장이 넓고, 네. 복도가 넓고, 네. 이런 건물들은 공용 면적이 크죠. 네. 그러면 관리비가 전용이냐? 분양 면적이냐. 네. 관리비는 전용 면적이 아니에요. 그쵸. 분양 면적, 전체 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를 냅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하고 복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차장 다 포함해서 관리비를 내다 보니까 실평수 10평에 무려 60만 원이 넘는 건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변역의 테크노마트 건물이죠. 네. 그 외에도 부천 상동역에 있는 소풍터미널 있죠. 네. 연면적이 63빌딩보다 넓어요. 그게 높이는 별로 안 높은데 넓이가 넓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게 넓어요. 아니면은 뭐 부산에 있는 르네시떼라든지 네. 김해에 있는 휴엔락이라든지 이런 복합상가들 있죠. 큰 건물들. 네.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 토타, APM, 구문이시티 네. 이런 테마상가. 네. 전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전용률은 떨어지는데 관리비는 분양면적 기준이에요. 층수가 높다고 확인되는 게 없어요. 평수가 같으면 1층이든 10층이든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비, 와, 5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이렇게 되면 월세를 두 번 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부 이제 뭐 상가 투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는 뭐 편의점만 들어와야 된다라든지 뭐 특정 업종 뭐 병원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뭐 효과가 있는 거고 실제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자, 업종 제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업종 제한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요건 제가 특강이나 정규 때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 네, 중요해요. 100만 원짜리 겁니다. 네. 네. 분양할 때부터 네. 업종 제한이 걸려 있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어. 네. 101호를 분양 받으셨어. 네. 거기에 편의점만 할 수 있다라고 분양을 받으셨어. 네.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죠. 네.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규모가 커요. 상가가 네. 한 상가가 한 400칸 정도 있어요. 네. 그 중에서 101호만 편의점 독점으로 한다.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메디컬 빌딩에 네. 병원이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과가 다 다르게 네. 병원이 만약에 한 8개가 들어왔다. 네. 그 건물에 약국을 독점으로 한다.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고. 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1호를 빵집만 할 수 있다. 네. 그건 좋은 걸까? 물론 그게 건물이 크고 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101호를 네. 빵집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빵집만 할 수 있는데 네. 바로 앞에 건물에 네.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있다면 네. 그러면 나는 네. 빵집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5개 분양을 받았는데 네. 업종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업종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업종은 쉽게 못 바꿉니다. 분양할 때부터 네. 이 호실은 이 업종만 할 수 있다. 이걸 쉽게 못 바꿔요. 그러면 그런 건물도 있고 아니면 업종 제한이 없는 건물도 있죠. 네. 만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네. 관리단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관리단은
상가 소유주가 모인 게 관리단이에요. 번영에 들어보셨죠? 네. 번영에는 소유주든 아니든 장사하는 사람이 번영회고요. 네. 관리단은 소유주의 그룹인데요. 네. 소유주들이 업종 제한을 걸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관리단을 꼬시려면 네.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빵집이 업종 제한인데 휴대폰 가게로 바꾸고 싶다. 네. 그럼 거기는 휴대폰 가게 있어요. 네. 이해관계가 얽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상가가 클수록 네. 업종 제한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난감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업종 제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매수자나 임차인한테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업종 제한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업종 제한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뭐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서에 여기는 편의점만 들어올 수 있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상가 관리단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네. 소유주의 모임 네. 거기서 관리 규약을 만들겠죠. 그래서 관리 규약 몇 조 몇 항에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101호는 편의점으로 한다라든지 네. 또는 미용실이 그 건물에 있는데 네. 같은 업종으로 추가로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아. 이런 식의 관리 규약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시거나 네.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은 네. 반드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저도 네.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네. 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네. 아, 소장님, 제가 이거 사고 싶은데 혹시 지금은 분식집인데 네. 다른 업종으로 세를 할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상가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상가재무소장님들은 그 내용을 아는데 네. 아파트만 많이 모여있는 아파트재무소장님은 잘 몰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물어보라고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상가 뭐 관리업체나 그렇죠. 예, 관리소 아니면 상가관리 상가번영회 네. 번영회 회장 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관리 규약을 한번 봐야겠네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건 보여줘요? 보겠다고 하면? 아, 그거는 이제 관리소 같은 데 가면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작가님이 이제 뭐 1층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1층에 투자한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3층에 뭐 병원을 한 세입자가 있다. 이런 데는 병원이라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3층에 병원? 네, 어떤 거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야, 오늘 대박입니다. 이거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네. 이렇게 자세히 푼 적이 없었어요. 아, 책 다 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우리 우리 이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강의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예, 어쨌든 물어보시니까 네, 네, 네. 예, 또 답변을 해야죠. 네. 자, 제가 1층이 안전하다 하잖아요. 네. 왜? 공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3층, 4층, 5층, 6층은 위험하네. 네. 하면 안 되네. 네. 이거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매는 1층이 잘 안 나와요. 네. 경매 넘어갈 것 같으면 누가 금매로 잡죠. 네. 그래서 1층은 금매도 보시고 경매도 보시고 저는 지금 상가 세 군데 월세 500 정도 받는 게 네. 금매로 다 잡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1층은 금매나 경매를 같이 보시고요. 층수가 올라가면 네. 이제 당연히 경공매로 사셔야죠. 근데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런 데는 공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변 월세 아까처럼 임차인으로 위장해서 예, 주변 월세나 주변 공실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3층이나 4층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다. 네. 또는 스크린 골프. 네. 오, 시설 투자비 많이 들어가겠네. 막 3억 4억 네. 평수도 한 100평. 네. 스터디 카페가 있다. 네. 헬스장이 있다. 네. 오, 한 3억 들어가겠네. 병원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업종들 있죠. 병원, 스터디 카페, 네. 스크린 골프, 헬스 같은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 네. 이런 업종에 만약에 한 3, 4층 정도에 입점을 한다. 네. 임차로 들어가게 되면 네. 주인이 갑질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세입자예요. 네. 병원이나 뭐 헬스장을 차렸어. 한 3억 들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월세가 뭐 300이에요. 네. 근데 병원 원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 5%밖에 못 올리는데 병원 원장이 뭐 30% 올려달라. 네.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위반한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건물주한테 따집니다. 제가 세입자인데. 네. 건물주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네. 5%밖에 못 올려요. 네. 무슨 30%예요. 이거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못 올려요. 네. 그러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네. 야, 세입자. 나갈 때 두고 봅시다. 네.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제가 세입자인데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네. 주인이 네. 다음 세입자를 인정 못한다 하면 네. 세입자 네가 좋아. 나는 길목 네가 좋아. 네. 너랑 평생 살래. 네. 네가 계속 여기서 병원을 해. 네. 다음 세입자 인정 못해. 네. 그러면 세입자 인정은 또 소송을 걸어야 돼요. 네.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고. 이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갑질 문제가 있어서 네. 시설 투자 많이 하는 세입자는 네. 저는 조금 비싸도 그냥 사라 그래요. 상가를 사라. 예, 네, 3층이든 4층이든 5층이든 방금 얘기한 시설 투자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은 주인의 갑질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조금 비싸도 네. 경매라든지 네. 또는 뭐 분양이라도 네. 네, 이런 조금 시설 투자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안 그러면 주인한테 시달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갑이 되는 뭐 업종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임차인이 갑이 된다. 임차인이 갑이 되는 건 뭐 스타벅스 같은 우량 세입자겠죠. 왜냐면 주인이 끌려다니죠. 네. 예를 들어 뭐 우리 네. 대표님이 만약에 네. 공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스타벅스가 들어오는데 네. 뭐 조건을 네. 주인한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요. 스타벅스가. 네. 그래도 스타벅스인데. 네, 그렇죠. 그래도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상가 가치가 사는데. 그렇죠. 그러면 스타벅스가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네. 야, 건물주. 네. 뭐 이렇게 우린 하고 싶어 하면 건물주가 예, 예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도 있죠. 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